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미래학교 자치연구소 소장 이인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미래학교 자치연구소는 미래학교를 실제로 좀 만들고, 그다음에 그것을 이제 학교 자치로 한번 실제로 구현을 해보자. 이제 그런 목적으로 예, 만들어졌습니다. 학교 구성원들의 자치 역량이 있지 않고서는 사실은 미래 학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점에 사실 교육의 봄이 정말 키워드를 잘 잡는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요 앞서는 또 채용이라는 그죠? 굉장히 중요한 또 화두를 깊이 또 이렇게 연구를 하셨고 또 이번에는 그것이 가능하도록 역량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을 또 해주셔서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결국은 학생의 역량인 거죠. 우리가 이런 공기관이든 아니면 저희 뭐 연구소든 이렇게 계속 역량 강화를 하고 있는 이유의 가장 최종 목적지는 학생에게 그 역량이 결국은 발현되도록 해주는 지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리가 교육기관에서 학생을 만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결국은 교사죠. 그래서 교사에 집중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산과 여러 가지 정책들이 굉장히 공허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학교에 있으면서 이 벽을 만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여기 서 있는 우리 아이들이 이 벽들을 좀 만나기 전에 우리 세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그곳이 바로 미래학교 자치연구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크가 이렇게 7교거든요. 7가지 색깔, 7가지 모양. 어떤 모양이든 다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연구소는 아까 이제 교원단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교원단체가 아니라 교육 공동체입니다. 물론 교사가 가장 많지만 저는 교사만으로 교육의 변화를 만들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 그다음에 학생, 시민. 누구나 함께 할수 있도록 경계 없음을 좀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학교가 하나의 학교이기도 하지만 그 학교와 학교를 연결하는 메타 학교로서의 개념을 추구하고 또 실천해 가고 있습니다. 같이 만들었습니다. 이 비전을. 그래서 저희 연구소도 출발하면서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갈 것인가를 굉장히 많이 학습하고 함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배움은 즐거워야 된다. 우리가 같이 즐겁게 배우고 또 배움의 목적은 배움 자체가 아니라 결국은 실천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 누가 실천할 것이냐? 나부터 먼저 실천해야 되고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우리가 실천을 하면서 그 실천이 자연스럽게 세상을 바꿔갈 것이다. 이제 이렇게 비전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징이 담쟁이입니다. 우리 도종환 선생님의 담쟁이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렇게 손을 잡고 같이 간다. 그래서 목표를 10만 담쟁이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왜 10만을 설정했느냐? 전국 교원이 50만 정도 되잖아요. 그럼 한 학교에 제가 그런 이제 질문들을 많이 선생님들께 던집니다. 선생님들 학교에 100명의 구성원이 있으면 몇 명이 함께 마음을 모으면 선생님이 하고 싶은 변화를 시작해 볼수 있을까요? 대부분은 10명만 있어도. 근데 그 10명이 없다고 얘기해요. 여기 오시는 분들이 학교에는 동료가 없다. 함께 하자고 하면 그걸 왜 하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정말로 많이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10만 교원이 실천하면 저는 교육이 바뀐다고 보거든요. 한 학교에 100명 중에 20명이면 정말로 많은 숫자예요. 근데 그것을 그렇게 다 어디에 가 있는지 미자연에 오면 다 그런 사람만 모여 있다고 하는데 학교에 가면 아무도 없다고 다들 외롭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네. 저희들 이제 미래학교 자치연구소는 사실은 역량 그 자체이거든요. 한명한 명이. 그래서 이 연구소 소개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연구소를 왜 하게 됐고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 가장 강조하는 키워드들이 학생 주도성, 우리 스튜던트 에이전시라고 얘기하죠. 그다음에 변혁적 역량,
이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런 스튜던트 에이전시가 되려면 더 중요한 것이 티처 에이전시가 돼야 됩니다. 저도 이제 교육 지금 연수기관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평화교육원에 이제 근무를 하고 있고 또뭐 과학교육원에서도 근무를 했었는데 그런 기관들이 굉장히 많은 교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판을 깔고 있지만 거기에 빠져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주도성은 결국은 언제 발휘되느냐 하면 내가 자발적으로 선택할 때이거든요. 근데 지금 공기관은 위에서 먼저 열어주고 선택하는 구조이지 교사들이 먼저 만들 수 있는 그 구조는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의 가장 큰 강점은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나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모였다. 그게 저는 가장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2019년에 작은 공모연수 40명이 모여서 담쟁이란 이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2020년에 연구회가 되고 이 연구회를 하면서 교사만이 아니라 다양한 구성원들이 들어와서 그걸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2021년에 사단법인으로 시작을 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연구소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은 만한 2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처음에 연구소를 시작을 할때이 책을 공부를 했었습니다. 피터 생계의 학습하는 조직이라고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학습 조직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학습 조직 이꼴 학습 공동체가 아닙니다. 피터 생계가 이 학습하는 조직에서 다섯 가지 규율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어떤 조직이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다섯 가지가 필수적이다. 저희 연구소는 이것을 기반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미래학교자치연구소도 다양한 구성원들이 함께 하고 있는데 그 생각들이 다 다르죠. 우리가 멘탈 모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 다양한 멘탈 모델들을 하나의 비전을 향해서 가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은 이 공유 비전을 팀 학습을 통해서 계속 자기의 생각을 드러내 놓고 맞춰갈 때이 비전이 설정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인식이 공유되고 나면 그 다음이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내 전문성을 키우는 거잖아요. 수업, 교사는 수업 전문성,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성찰 능력을 키워야 된다. 제가 저 한 400쪽 되는 책을 지금 한 장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책의 원제가 The People's Discipline이거든요. 제5규율이에요. 그 제5규율이 결국은 시스템 사고입니다. 다 내가 하는 일이 제일 힘들잖아요. 세상에서.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전체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잖아요. 또는 내가 하는 행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피드백 사고가 부족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체적 사고의 관점에서 이 다섯 가지가 다될때 조직은 조직의 목적을 달성한다. 학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럼 학교가 왜 혁신하지 못하지? 이 다섯 가지가 지켜지고 있는가를 한번 비춰보면 저는 그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는 이 책을 다 학습하는 조직, 그 다음에 학습하는 조직을 학교에 적용한 게 학습하는 학교거든요. 그래서 그두 개를 공부를 하면서 교육 공동체의 학습 플랫폼으로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연구하고, 물론 우리 연구원의 박사님 와 계시지만, 연구원이 하는 연구는 굉장히 큰 연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연구도 필요하지만, 교사들은 구체적으로 실행할 손에 잡히는 뭔가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연구를 해주는 곳은 사실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쓸 것들을 직접 연구하고, 그 연구의 과정을 통해서 연구한 것들을 선생님들 역량을 길러주고, 그다음에 그 길은 역량을 바로 학교 내가 발붙이고 있는 곳에서 실천하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가야 할 미래 학교의 모델을 연구하고 제안하고 실제로 설립해보자. 그리고 이것만으로 되지 않죠. 우리가 다 같이 열심히 실천하지만 이것은 결국은 어떤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콘텐츠와 사람과 시스템이 같이 세 축이 조화로울 때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미래 교육 의제들을 좀 발굴하고 정책화하고 법령 제안까지 하자. 이네 가지가 다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하고 있는 그 내용들입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 조직의 운영 방향도 우리가 필요한 것을 연구하는 곳,
역량 강화하는 곳, 실제로 실천하는 곳, 그 다음에 그 주제가 이제 융합적으로 가능한 융합구, 그 다음에 정책을 연구하고 의제 발굴하고 법령 제안하는 정책구, 뭐 이런 이제 다양한 조직들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학습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퇴근 이후에 월화수목금토까지 그 분과들이 학습할 수 있는 시간표가 다 짜여져 있습니다. 뭐 교육철학, 교육과정부터 시작해서 역량연구까지. 그래서 이것들이 분과들이 분절되지 않게끔 화요일에는 연구소 전체가 모여서 우리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한 그런 특강이나 세미나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연간 학습 시간표입니다. 연간 학습 시간표 따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장 큰 축은 연구하고 연수하고 실천한다. 이제 이 부분들을 지금 현재 이제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습의 실제를 보면 크게 네 축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공개 강좌, 그다음에 세미나, 워크샵. 이건 이제 전체가 같이 비전을 공유하기 위한 작업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자기 관심 있는 주제로 들어가서 분과별 학습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연구하고 이것들을 같이 우리 연구소 회원 간에 공유하기 위해서 칼럼, 그 다음 웹진, 도서를 지금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개 강좌, 이제 세미나를 좀 보시면, 우리 아까 이제 시스템 사고적 관점을 갖기 위해서 이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하고 있는데 현재 162차까지 진행을 했고, 이것은 누구한테나 열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참여한 인원이 한 7천여 명 계속 학습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저희 연구소가 이제 굉장히 커진 배경이 저희들 미래 학교 모델을 이스라엘 그 하데라 민주학교의 설립자인 야콥 헥트 교장 쌤을 초대해서 2020년에 8번의 해외 워크숍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가 코로나가 딱 시작됐을 시점이거든요. 저희 그때는 연구회였는데 연구회가 줌으로 제일 먼저 전국 교사들한테 이 줌을 확산하고 실행하는 것들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가능해서 이 이스라엘 이 하데라 그 야콥 헥트 교장하고 연결해서 이 하데라 민주학교가 우리가 가고자 하는 미래 학교의 모델이더라고요. 누구나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고 누구나 교사 누구나 학생, 그러니까 교사와 학생의 구분이 없는,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그 연구소가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8번의 워크숍을 7월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은 우리 왜 작은 구멍 학교로 유명한 슈가타 미트라 교수님까지, 그다음에 그 영국의 썸머힐 헨리 레드헤드 교감선생님까지 오셔서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2021년에도 우리 오마이뉴스 대표이시기도 하시죠. 우리 오연호 대표님도 덴마크 교육을 우리나라에 연결하기 위한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최근에는 우리 덴마크 교육에서 그 그룬트비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정혜진 박사님을 초대해서 6번에 걸친 이런 강좌들을 진행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각 아까 연구국, 실행국 이런 국별로 이제 계속 세미나를 이렇게 다양한 주제로 뭐 교육 주체의 역량을 어떻게 기를 것인가, 학생 주도성을 키우는 미래 교육을 실천하다, 교육을 바꾸는 힘 실행입니다. 뭐 이런 주제로 지금 세미나들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 이제 비전을 공유하기 위한 워크샵도 코칭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세미나 했던 이런 사례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 학교에 가면 어떤 반에 소속되어서 활동하듯이 이 분과 학습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과 구성은 뭐 교육 철학, 교육 과정, 역량 연구, 교육 코칭, 뭐 부모 성장 코칭, 학생 주도 수업 이렇게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분과별로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공모 연수나 자체 세미나들을 계속 이렇게 운영을 하고 또 경기도 교육청 특수분야 직무 연수 기간을 신청해서 저희 연구소가 지정을 받아서 그 연수도 같이 운영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과가 신청한 이 자발적으로 만든 이 연수들이 거의 390시간을 이렇게 15개 분과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공모연수 거의 그 다음에도 255시간 이런 부분들이 다 역량 강화의 그 자체라고 볼수 있고요. 특수 분야 연수 기간 지정 받아서 2023 하고 있는데 작년에 이제 IB가 경기도 교육청 정책으로 들어오면서 교사들의 관심이 매우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특수 분야 직무 연수 기간 신청해서 30시간 저희들 IB 연수를 직접 실행한 교원들을 초대해서 대구, 그다음에 경기도도 뭐 수원 외국인 학교, 경기외고, 최대위 학교 이런 학교들이 다 이제 IB 실제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특수 분야로 열어서 교사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지금은 요 연수가 이제 시발점이 되어서 개념 기반 교육 과정을 같이 공부하면서 지금 우리 한국 교육 과정 안에서 유닛 플랜을 만들고 평가 유루브릭을 만들기 위한 그런 작업들을 이 분과에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요거는 이제 분과 사례입니다. 지속가능 미래 교육도 이제 실제로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학교의 개념 모델을 실천하기 위한 이런 활동들이 이제 계속 분과 학습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 교육 연구회라고 경기도 교육청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또 지역 단위로도 이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연구 활동이 연계돼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1년을 그냥 학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학습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이 의미들을 정리해내는 것이 필요하다 해서 이 분과들이 지금 예를 하나 들면 교육과정 분과 같은 경우에 코로나19 시대 학교 자율과정을 통한 자기주도성, 학생 인식 변화 탐구,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 이런 주제들이 그때 굉장히 핫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주제를 스스로 정해서 그 연구 결과를 연구 보고서를 만든 다음에 경기 혁신교육학술대회에 참가해서 이런 연구 결과들을 실행 연구를 발표한 이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 번째 활동이 사실 가장 교육 변화를 가져오기에 좋은 게 선거 때잖아요. 대통령 선거, 교육감 선거. 그 대통령 선거와 교육감 선거에 그 공약이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그 해당 부서들이 그것을 반드시 실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선거를 앞두고 우리 교사들이 필요한 정책 의제를 만들어서 제안해 보자. 그래서 1년 동안 20대 대선을 위한 가장 중요한 미래 교육 의제 20을 선정해서 40명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서 20개의 교육 의제를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총 뭐냐 하면 13개 교육단체와 다 연대해서 저희들이 한 의제에 대한 토론회를 또세 번에 걸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토론을 통해 나온 의견을 가지고 최종안을 마련해서 6명의 대선 후보들한테 전부 이 자료집을 다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걸 반영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회신까지 다 받았습니다. 근데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이제 책으로 만들어냈습니다. 미래교육 학교 자체로 가는 길에 그 의제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의제 중에 저희들이 첫 번째 의제가 기초기본학력을 해결하자는 의제였었거든요. 공교육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그리고 51번 20개 하위 의제를 해서 총 52개 의제인데 51번 의제가 부모교육 시스템 구축 연구였습니다. 지금 우리 서희초 사건 굉장히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지만 이 부분도 결국은 부모 교육의 부재와 저는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경기도 의회에서 이 초중고 자녀 성장 단계별 부모 교육 시스템 구축 연구 수탁을 받아서 이 연구를 수행을 하고 오늘 보고서 최종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 이어서 후속 연구로 여기서 제안한 이 연구를 실제로 시스템화하기 위한 연구도 경기도 교육청과 진행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교사들이 직접 만들어서 제안한 의제이기 때문에 연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최종적으로 실행을 목표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뭐 기초학력 첫 번째 의제였잖아요. 이것도 한 에듀테크 기업과 학생들의 그 기초학력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그런 실증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8개월간. 그래서 아마 정말로 이 기초학력의 문제들을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 기초학력은. 근데 그 시도들을 저희 연구소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가 하는 이런 공적 말하기, 빅데이터 구축 이런 관련 연구들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제 우리 미래교육 학교 자치력 가는 길에 담겨 있는 그 의제들을 에듀프레스 경기일보 이렇게 해서 칼럼으로 거의 이제 22회 이렇게 또 20회 이렇게 해서 40몇 회에 우리가 만든 의제들을 여론을 만들어가는 그런 작업들을 진행을 또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절되지 않고 서로 소통되기 위해서 그 하는 분과의 활동들을 웹진으로 이렇게 담아서 공유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북 그다음에 이 의제가 다 담겨 있는 미래교육 학교 자치로 가는 길은 실제로 시판이 되고 있는 책이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역량연구분과에서 한 중요한 일들이 OECD 우리 교육 2030 프로젝트 이거 147쪽짜리 보고서인데요. 저희 연구소에 한 30명의 연구진이 이걸 1년 동안 공부하고 OECD의 그 출판권을 받아서 4월 1일 날 이제 출판 기념회를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연구소 정회원한테 정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후속 연구로 이게 IB와 이게 계속 맞닿아 있는 게 우리나라는 혁신 교육에서 굉장히 배움 중심 수업을 열심히 실천을 했는데 그것들을 정확하게 그 성장을 측정할 수 있는 기재가 굉장히 약했다. 그래서 어떤 총론에 굉장히 좀 집중을 하고 강론은 각자 좀 다르게 시행하지 않았나? 근데 IB 같은 경우는 그런 프레임들이 굉장히 공유하는 프레임들이 명확하면서 지금 60여 년간 계속 성장 발전해 오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좀 성찰을 하면서 요 책을 하도록 해서 저희들 역량 루브릭을 실제로 만들어 가기 위한 그런 연구도 후속으로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34년 차에 교직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교육청에도 한 10년 가까이 근무를 했고요. 근데 굉장히 안타까운 지점이 뭐냐 하면 경기도도 2009년부터 혁신학교를 시작을 했지만 계속 교육감님이 달라지고 정책이 달라지면 지속 가능하지 않은 한계를 갖고 있고 또 우리 교사나 교육청에 근무하는 사람은 계속 4년 주기로 순환 근무가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안에 조직의 역량들이 축적되지 않는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을 좀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서 사실은 학교 밖 학습 공동체입니다. 저희 연구소가. 그럼 역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학교 안에서만 조직의 역량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학교 시스템이 다 비슷해요. 그럼 학교 밖에서 우리가 실천할 것들의 역량을 길러서 자기가 몸담고 있는 곳에서 실천하면 그게 결국은 그 조직의 역량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런 이제 관점에서 저희들 이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다양한 구성원 간에 서로 다른 생각을 어떻게 공동의 비전으로 만들어 갈수 있을까? 그다음에 교육청과 연수원에서 하는 연수의 한계, 그 극복 방안은 무엇일까? 굉장히 열심히 연수하는데 정말로 그러면 연수의 목적이 뭔가요? 예를 들어서 교사들이 교실에서 실제로 그런 수업을 행할 수 있게 하는 게 목표잖아요. 근데 과연 행할 수 있는가? 변종만 울린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럼 역량은 어떻게 길러지는가? 그 교사들이 정말로 실제로 행할 수 있는 역량까지 가기 위해서는 어떤 장치들이 더 필요한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 연구소가 고민하면서 그런 과정들을 하나씩 실험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안데스 산맥에 사는 벌새거든요. 엄지손가락보다 작다고 합니다. 산에 불이 났어요. 다 도망가기에 바쁘죠. 근데 벌새만 그 작은 입으로 물을 계속 실어다 날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 비웃죠. 그렇게 해서 불끌수 있겠냐. 근데 벌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가 할수 있는 일을 끝까지 할 뿐이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미래학교 자치연구소가 벌새를 닮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들한테 굉장히 패배감이 많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늘 교육이 정치에 휘둘린다. 정말로 우리가 정책이 정치를 이길 수 있을까? 근데 정치는 시민을 이길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교육은 시민을 길러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좋은 시민을 길러낸다면 결국 교육은 정치를 이길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육하는 모든 사람이 대통령도 되고 기업가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굉장히 올바른 철학을 가지고 사회에 나간다면 우리 사회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학교 자치연구소는 또 다른 미래학교 자치연구소의 또 다른 이름은 미래교육을 실행하는 판입니다. 그래서 교사와 학생을 연결하고 학교 안과 밖, 대안교육과 공교육, 관과 민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원단체가 아니라 공교육과 대안기관의 교사, 학부모, 학생, 모든 시민이 함께 학습하고 실천하는 교육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미래 세대인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세대가 함께 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